와, 시간 진짜 빠르다. 우리 조금만 더 있으면 벌써 10주년이야. 맞네. 벌써 10년이 지났네. 언제 10년이 지났냐? 옛날 기억나? 우리 그때 완전 새내기였는데. 그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 어른이다, 어른. 오, 두고 10주년이신가 보다. 우리 10년 동안 했던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좀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나는 그 학생들이랑 같이 했던 멘토링 봉사가 제일 기억에 남아. 그리고 학교에 가서 나무심는 활동도 되게 재밌게 했지. 다른 거다 제쳐두고 그런 것부터 기억내다니 대단한데. 그럼 오빠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나는 어르신분들께 밑반찬 만들어 드렸던 거, 그게 기억이 좀 남고, 아, 대구시 장애인분들한테 일자리 제공해 줬던 거, 아, 나 그것도 기억에 좀 남네. 아, 맞아. 난 특히 그 밑반찬 직접 만들어서 드릴 때 진짜 뿌듯했잖아. 그때 맛있게 잘 만들던데. 사회봉사 하시다가 만나셨나? 또뭐 했지?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막상 떠올리려고 하니까 기억이 잘안 나네. 그러게. 아, 그거.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무료 농구 교실 열었던 거. 그거 기억할 때도 진짜 보람찼는데. 아, 그거 실제 농구 선수들 다 와가지고 시범 경기도 하고, 아, 그때 분위기 장난 아니었는데. 이번에 농구? 뭐 하시는 분들이지? 와, 진짜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 같이 뭘 많이 했다. 그렇네, 우리 뭐 진짜 많이 했네. 손님, 주문하신 음료 두잔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케이크는 주문 안 했는데요? 아, 두분 오늘 10주년이신 줄 알고 제가 기념으로 케이크 서비스로 드렸거든요. 10주년 축하드려요. 네? 저희가 10주년이요? 아, 오해하셨나 본데. 저희가 10주년인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니는 가스공사가 올해 여기 대구로 온지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아까 봉사활동 얘기하셨던 건. 내가 뭐라고 했었지? 나는 그 학생들이랑 같이 했던 멘토링 봉사가 제일 기억에 남아. 그리고 학교에 가서 나무심는 활동도 되게 재밌게 했지. 아, 그건 저희 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회 공헌 사업들 얘기 들으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그럼 아까 밑반찬 배달이었나? 그것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르신분들께 밑반찬 만들어 드렸던 거. 아, 그것도 저희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지원 사업 중 하나예요. 그러면 농구는요? 농구 레슨도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무료 농구 교실 열었던 거. 사실 저희 회사에서 몇년 전에 페가수스라고 프로 농구단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농구 선수분들이 재능 기반의 활동도 기획하고 했었죠. 아, 페가수스 들어봤어요. 페가수스가 가스공사 농구단이었군요. 맞아요. 저희가 입사 동기여가지고 회사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회사. 죄송해요. 전두분 너무 사이 좋아 보이셔가지고 연예인이신 줄 알았어요. 아유,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저희 완전 동성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지금 보니 두분 완전 찐친이신 것 같네요. 이거 케이크는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Thank you. 와, 근데 여기 알바생분 진짜 친절하시다. 그러니까 케이크도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 오빠가 좋아하는 티라미수 케이크잖아. 강릉에 이런 거 많아요.